오늘은 콘셉트 있는 소바 식당. 메밀가루 함량별 메뉴가 돋보이는 소바집 사장 되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메밀가루 함량별 메뉴를 들어보셨나요? 일본에선 메밀 함량별 소바를 파는 콘셉트 있는 소바 식당도 있습니다. 직접 수타 소바를 하는 집에서나 할수 있는 메뉴로. 예를 들면 한식집에서 오곡밥과 백미밥을 골라 드실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손님들은 어떤 콘셉트의 식당을 즐겨 찾을까요? 가령 전통 있는 수제 소바이기 때문에 대학가나 젊은이들이 몰리는 장소에서도 고급스러운 값을 매겨놓은 소바. 집이 있다면 청춘들과 어울리기 힘들 수 있습니다. 콘셉트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왕성한 활동으로 푸짐한 음식과 캐주얼한 장소를 좋아하는 대학생들은 이국적인 것에 관심이 많고 SNS에 밝아 우선 예쁘게 보이는 것, 맛, 푸짐함의 세 박자가 맞아떨어져야 만족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교토의 대학가 앞 소바집은 저렴한 가격에 소바와 새우튀김이 푸짐하게 올라간 덮밥이 학생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전통은 잠시 접어두고 인테리어와 그릇들을 캐주얼하게 가져가며 음식도 5대 5 함량의 소마면이면 좋을 것입니다. 가격의 부담을 없애고 메밀의 맛도 수준급으로 보여줄 수 있으니까요. 새우와 야채튀김으로 덮밥 세트를 만들면 고픈 배도 충분히 채워주면서 예쁜 메뉴가 만들어집니다. 오피스와 주택가 상권은 다를 것 같지만 비슷한 구석이 있습니다. 휴일을 맞아 직장 손님이 가족 동반으로 찾아올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스피드 메뉴와 정식 메뉴를 같이 하는 콘셉트의 소바 식당이면 합격 점수를 받아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피스 상권이라고 해서 음식점에서 스피드만 찾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나 그렇듯 격식도 차리고 스피드와 가격이 적당해야 여성들에게도 어필할 수 있고, 한턱 낼때 찾을 수 있는 장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습니다. 스피드가 빠른 식당은 많기 때문입니다. 오피스 상권에 맞는 콘셉트 있는 소바 식당은 우선 빠른 스피드 메뉴가 있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1인분씩 예쁘게 나오는 정식 메뉴가 받쳐줘야 환영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쿄 신주쿠에서는 오피스걸을 타깃으로 헬시를 주제로 만든 메뉴가 인기를 끌어 여성 고객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특히 저녁 시간에는 친구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소바와 와인 세트를 제공하여 여성 오피스걸들이 퇴근 후에도 찾는 장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일이 끝난 휴일에도 아내와 부모님, 자식들과 함께 하고 싶은 콘셉트의 메뉴는 어렵지 않습니다. 자주 먹던 음식을 색다르게 먹게 해주면 될 것입니다. 메밀 함량별 주앓이, 니아치 세트로 만들어 익숙하지만 아주 특별한 메뉴로 선보일 수 있습니다. 관광지에 가면 그곳의 로컬 음식과 보양식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명산 근처라면 산나물, 닭백숙, 닭볶음탕, 오리불고기 등이 인기이고, 메밀산지에는 냉소바 집과 막국수 집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특히 봄, 여름철에는 발 디딜 틈 없이 국수집들이 인기인데요. 관광지는 돈을 쓸어 오신 분들이라 분위기를 맞춰드리면 좋을 것입니다. 벚꽃시기라면 그에 맞는 그릇과 음식 등으로 식사 중 잠깐이지만 즐겁게 먹고 편한 장소로 만들어야 합니다. 교토의 2층짜리 소바집은 제철 나물로 만든 세트 메뉴가 장점인데요. 2층에서 내려다 보이는 풍경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세트 메뉴가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음식도 도자기 그릇에 담겨 정갈하고 예쁜 것으로 유명세를 누리고 있습니다. 콘셉트 있는 소바 식당은 위치에 따라 메밀가루의 함량을 조절하며 다양한 변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학가, 오피스, 주택가 상권이 다르고 관광지 상권에서는 또 다르게 접근해야 합니다. 전통 수타 소바를 특기로 하더라도 장소에 따라 캐주얼한 역할을 맡거나 지역 특색을 살린 토속적인 식당으로도 변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밥한 공기가 주는 포만감, 쌀의 영양소, 문화적 의미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소바 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